그래. 할 말이 뭐야? 예정대로 저 은님 씨랑 떠나겠습니다. 작은 새기 결혼 전에 대리모 한 것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인데 더구나 그건 안 돼. 절대로 안 돼. 제가 괜찮습니다. 저 그래도 은님 씨 사랑합니다. 네가 괜찮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? 유빈이가 나중에 커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겠니? 그리고 너네들 앞으로 애안 낳고 살 거야?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를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하겠니? 세상 사람들 눈이 그렇게 무서우시면 저희 이집 호적에서 파주세요. 아니, 이런 못된... 애초에 나이집 자식도 아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깨끗이 파주세요. 뭐야? 아이고, 애비 왜 이래? 여보, 그러지 마. 뭐야? 뭐를 파?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그렇게 할 소리야? 여자 하나 때문에 천륜을 끌어 이 못된 놈! 아이고. 그래, 나가고 싶으면 나가! 어서 나가! 예, 안 돼, 강호야! 아유, 애비야. 어떡할 거야? 어떡하긴. 이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. 지금 양쪽 집안이 풍비박산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어? 어차피 겪고 갈 일이야. 봐, 할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두 사람 안 되는 일이잖아. 난 오히려 이제 속이 시원해. 속이 시원하다고? 사돈어른 돌아가실 뻔했어.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. 근데 속이 시원하단 말이 나와? 안 돌아가셨잖아. 당신 지금? 당신, 나 그런 식으로 보지 마.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어? 당신이 앞장서서 일을 잘 처리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? 당신이 나 몰라라 팔짱만 끼고 있으니까 내가 나선 거 아니야. 나랑 당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일 줄은 몰랐어. 뭐?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고 연민이라는 것도 있어.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용서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.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,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. 근데 어떻게 이렇게 궁지로 몰아? 정말로 안 될 일이라면 우리가 헤어졌어야지. 그럼 되잖아. 왜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강호가 이 고통을 당해야 돼? 정말 대단한 형제이네. 난 당신이 서방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네. 아이, 이거 됐어. 아유, 바람이 차. 찬바람 쐬면 감기 걸려. 그럼 나만 고생해. 아유, 이쁘다. 아유, 이 사람들이 보고 웃겠어. 환자 보게 여자들하는 빨간 목도리 했다고. 아유, 웃으라고 해. 아, 이제 뭐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다면서. 왜 퇴원 안 시켜준대? 입원비만 계속 올라가게. 의사 선생님이 더 있으래. 더 있으라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냥 있어.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잔소리하지 말고. 데이트 나왔는데 커피 한잔 사줄까? 어. 그 당신 지갑에 있는 돈 내가 번 돈이잖아. 가서 커피 한잔 뽑아와. 알았어. 제일 비싼 걸로 뽑아와. 알았어. 왜 나와 있어? 지금 집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. 아빠 갈아입을 까지러. 할머님이랑 아버님 괜찮으세요? 우린 왜 이렇게 힘드냐? 다른 사람들은 다 쉬운 것 같던데 우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자. 그게 낫겠어. 아버님 퇴원하시면 우리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떠나는 거야. 어때? 강호 씨, 부모, 형제, 친구 다 버리고 떠나서 우리 둘만 살면 행복할 것 같아? 그럼 어떡하냐고.
뭐 이제 안 된다, 헤어지자, 이혼하자 그런 말 할 거면 입도 뻥긋하지 마. 알았어? 아니 커피 뽑으러 가는 새 어딜 간 거야? 어? 병실에도 왔었나 보네. 응? 누구예요? 저기 작은 세대 친정 아버지신데요. 누구야? 아니 하지 마, 그러지 마, 제발 안 한다 그래. 우리 아빠가요? 지금 밖에 추운데 가지도 않고 서 계셔. 얼른 와서 모시고 가.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. 예. 아직도 안 간 거야? 아직 마지막 문 열어주지 마! 너가 왔어요? 작은 세대 친정아버지. 아주머니, 빨리 문 안 열고 뭐해요? 당신이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어?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? 어떻게 바깥 사람을 밖에서 세워두라! 아니 여기 왜 온 거야? 하실 말씀이 뭔지. 다 제가 못나서 이 못난 애비 살리려고 우리 은님이가 처녀 몸으로 아이를 낳고 근데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은님이를 우리 백성원한테 보냈습니다. 그것도 용서 못할 일인데도 근데 그 아이가 아이고 아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하십니까?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. 저도 그 얘기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.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만은 병실에서 눈을 떠보니 왜 죽지 않고 살아있나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.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요.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라면 더더욱 듣고 싶지 않습니다. 우리 애들 그냥 한 번만 봐주십시오. 제발 아무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한 우리 애들 저렇게 서로 좋아하는 애들 생각만 해주십시오. 왜 이러십니까? 일어나십시오. 물론 안 될 일이겠지만은 그 애들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? 애들이 너무 불쌍합니다. 그 애들 잘못 없습니다. 절대 그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.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빠 일어나! 이 애들 어떻게 갈라놓습니까? 예. 아빠 정말 왜 이래? 사돈 어른, 이 애들 어떻게 갈라놓습니까? 어르신.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, 애비야. 아이고 난 놀린다. 아빠가 왜 무릎을 꿇어? 왜요?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? 아빠 여기서 나가요. 창희 노릇 은님씨 당신 오지마. 나 이제 당신 싫어. 꼴도 보기 싫어. 아유.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러신데? 어디 아프다 그러시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 아니니? 우리 보고 어쩌라고 무릎을 꿇어 꿇기는. 한 인간이 자식을 위해서
마지막 자존심을 버리면서 무릎을 꿇었대. 어머니는 그걸 몰라주시네요. 정말 다들 대단들 하시네요. 강호야! 아니 그 집에 왜 가, 왜? 어? 가서 얼마나 열받고 속이 터졌으면 그래 간수치가 다시 올라가냐고. 강호 씨, 나 이제 그만 잡아. 언니마. 이제 정말 그만해. 나 더 잡으면 강호 씨 정말 나쁜 사람이야. 고은님 씨, 백광호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? 네. 백광호 씨, 고은님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? 예. 반지 내 앞에서 빼지 마. 그건 해줄 수 있잖아. 버리든지 네가 알아서 해. 내가 홍차달라고 했지? 언제 녹차달라고 그랬니? 어머님이 녹차달라고 하셨는데. 어머,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해? 아유, 강호야, 지금 와. 아버지는요? 저기 서재에 계셔. 저 지금 은님 씨하고 이혼하고 왔습니다. 그래, 알았다. 올라가 쉬어라. 아줌마. 예. 지금 몇 시인데 점심을 아직 안 줘요? 아까 유빈 엄마랑 만둣국 드셨는데. 어머 아줌마, 내가 언제 만둣국 먹었다 그래요? 아니 무슨 일이냐? 아니 아줌마가, 아 나 점심도 안 줘놓고서 나 만둣국 줬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. 강원, 너 어디 가냐? 저 어디 며칠 여행 좀 다녀올게요. 그래. 예. 배고파요. 밥 줘요. 어머니. 강호, 여행 간다고 나갔어. 예? 아직 살을 애이게 추운데 그 칼바람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갔어.
자전거 타고 떠나는 뒷모습 보니까 내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던지. 세훈인 세훈이대로 충격받았는지 며칠 집에 안 들어오고. 그런데 애미라는 작자는 생때 같은 두 아들이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안성댁한테 저치 음식 먹었네 안 먹었네 그것 따지고 있어. 날 풀리면 나 제주도에 보내줘. 거기 내 여고 동창생도 한 명 살고 있고 거기서 봄 되면 과수원에 그 예쁘게 피는 꽃 구경하고 새들 지저귀는 소리 듣고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때 되면 조용히 뜨고 싶어. 애비. 여보, 쿠키가 맛있는데 당신도 좀 먹어봐요. 응? 당신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. 무슨 소리야? 아니 애비, 그 무슨 소리야? 나 당신하고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아. 갑자기 왜 이래? 아니 애비, 그런 소리를 왜 해? 나가도 이 늙은이가 나가야지. 어머니, 저요 이 집에서 저 사람하고 더 이상 못 삽니다.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데? 그 이유를 몰랐으므로 당신이 그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집안거리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보기도 몰라. 내가 뭐 어쨌는데 그러는데.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집안에 대 이어진 것밖에 더 있어?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. 당신하고 더 이상 상종하기 싫어. 그러니까 나가! 나랑 날 살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. 내가 왜 나가?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? 당신이 밖에서 강호만 안 나와가지고 왔어도 내가 그런 짓까지 안 했어. 애미, 내가 늙음하게 왜 이런 꼴을 봐야 돼. 당신 갈아입을 옷이야. 알았어, 거기 놓고 가. 유빈이가 당신 많이 찾아. 나 미운 거 생각하지 말고 유빈이 생각해서 빨리 들어와요. 예. 정비실이요?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. 잘 처리하세요. 아니, 나 백세우 상무 만나러 왔다니까. 백세우 상무한테 전화해봐요, 그럼. 아주머니, 글쎄 우리 상무님은 아줌마 모르는데요. 제발 좀 나가주세요, 예? 아, 나가요. 홍련이 엄마라고 얘기했어? 홍련이 엄마라고 얘기하라니까! 아, 글쎄 나가세요. 아, 나가긴 어딜 나가, 이거 몇 명 홍련이 엄마라고 얘기해. 아, 나가세요, 좀. 어머, 예! 선영아! 예! 나 알지! 알잖아. 이 사람들 이거 좀 놔주라고 그래. 어? 선영아.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 여자 엄마라는 거네요? 응. 다 지난 얘기인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는 왜 하세요? 그리고 우리 애 아빠는 만나서 뭐 하시게요? 나 위자료 받으러 왔어. 그리고 유빈이 데려다 준 값도 좀 더 받아야겠고 겸사겸사. 뭐라고요? 너 연극 참 잘하더라. 애도 안 가졌으면서 애 가진 척하고 네가 낳지도 않았으면서 네가 낳은 것처럼 그러고 말이야. 내가 아주 깜빡 속았잖아. 아줌마 누구예요?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너한테 아들 만들어준 사람이라고. 네 동서 유빈 엄마를 네 시어머니한테 내가 연결시켜줬거든. 어머, 선영아 왜 이래? 어? 이모, 나 물 한 잔 만져. 어.
왔어? 엄마. 물 마셔, 여기. 이모. 어? 이모, 고향 선배라는 그 아줌마. 그 금자 언니 말이야? 그 여자. 유빈 아빠가 만나던 그 여자. 엄마래. 뭐? 그뿐이 아니라 그 아줌마가 유빈이 만들 때 중간에서 중개한 브로커야. 어머! 어머머! 야,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그 아줌마가 나보고 10억을 달래. 이번 주까지 돈 붙이지 않으면 우리 유빈이 존재 언론에 세상에 다 알려버린다고. 어머, 어떡해? 너 집에 소라! 너 오지 마! 짐 싸는 거 그만둬. 우리 시골 안 내려가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. 또 나 모르게 무슨 일 만들고 다니는 거 아니지? 일은 무슨 일을 만들어? 오랜만에 불고기나 좀 해먹어야겠다. 누구세요? 나 누군지 알지? 문 좀 열어. 안녕하세요. 네가 왜 맞았는지 네 엄마한테 물어봐. 엄마. 언니. 어디서 언니야? 너 이놈의 찌집애. 엄마. 왜 이러세요? 언니. 왜 이러세요? 너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? 왜 이러세요?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얻어먹은 밥만해도 얼만데? 네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?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 같으면 못을 박아? 잘못했어요, 언니. 아이고, 자, 어디서 대도하는 머리를 굴려? 10억? 10억이 누구지? 걔 이름인 줄 아니? 얘, 너한테는 10원도 아까워! 아유, 나쁜 게 좀 해. 연희야, 괜찮아. 엄마가 잘못했어. 엄마가. 엄마, 나 이제야 자유를 찾은 기분이야.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나 봐. 여보, 당신이 좀 나가봐. 어머니 정말 짐 싸가지고 나가셔. 뭐? 어머니! 아, 이 밤중에 어딜 나간다 이러세요? 나 다 필요 없어 이제. 어머니. 다 필요 없다고 글쎄. 당신은 들어가. 내가 일단 어머니 진정시키고 모시고 올게요. 어머니 들어가세요. 너까지 왜 이러니? 나 좀 가게 놔둬. 어머니 그러면 운전 제가 해드릴게요. 네? 타세요. 어머니. 외삼촌 댁엔 죽어도 안 가시겠다고 하셔서 일단 호텔에 모셔다 드렸어. 내일이라도 당신이 가봐요. 전화가 왔는데요. 누구? 사모님 계신 호텔이라는데. 이리 주세요. 여보세요? 뭐라고요? 그러니까 이 호텔이 온통에 한 번도 문을 안 열어주셨던 거예요?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. 빨리 열어주십시오. 예.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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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엄마! 누구세요?
여러 가지 검사 결과 혈관성 치매인 것 같습니다. 치매요? 가족들은 아마 잘 몰랐겠지만 아주 서서히 조금씩 진행됐을 겁니다. 그러다 갑작스런 환경이나 충격에 의해 악화된 거고요. 어, 형. 나야. 뭐? 강우 오빠. 엄마. 은님이 언니는?